한우는 생각도 못했네. 왜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하선수 씨. 결승전이죠. 두 사람이 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에이. 아하. 네. 이거 뭐. 오, 어려운가 보다. 자, 망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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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경군 뭐가 생각나요? 머리.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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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아니죠. 종혁군. 임신. 오. 임신. 오. 대박. 임신? 네가 뭘 알아? 종혁아 네가 뭘 알아? 진짜 대박. 아니 얘가 좀 아버님이 대단해. 많이 컸네. 아이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아기? 아니죠, 아니죠. 임신이 나왔는데. 임신. 여기가 힌트로 임신을 줬습니다. 자, 은열군 뭐가 생각나요? 어려운 건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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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태몽. 알았어. 태몽. 알았어. 철순 씨, 진짜 온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태몽. 행동하지 마세요. 네. 자, 민혁군. 소설. 소설. 어. 연애? 아니야. 지은근.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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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아니죠. 아. 오, 많이 왔습니다. 아,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자, 태균근 힌트는 뭔지 아시겠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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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임신 때문에 지금 이상해졌잖아. 자, 종혁군. 유니콘. 뿔! 임신하고 뿔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야! 상상! 정답! 상상! 정답! 우와! 우와! 아, 상상 임신! 이야! 달라! 퀴즈로 풀어보는 붕어빵 세대 공감 그땐 그랬지! 첫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자, 1968년 2월 19일자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을 조사한 결과 5위는 콩자반, 4위는 계란부침, 3위는 멸치류, 2위는 김구이로 나타났으며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으로는 이것이 꼽혔다. 아~ 자, 이것은 뭘까요? 그래요. 이게 뭘까요? 자,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말이에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도시락이 없었어요, 도시락이. 맞아요. 정지훈! 갈비? 갈비? 68년도인데. 지금 68년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선생님도 못 먹었어요. 그걸 도시락에 싸간다고요? 민우군.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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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도에 소세지가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오? 소세지를 최초로 먹은 어린이가 아저씨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버님이 미군 무대 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민우군. 오렌지. 오렌지? 반찬으로! 그 디저트입니까? 잠깐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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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편하게 소금! 소금! 동그랑땡? 에? 동그랑땡! 소세지도 없는데 무슨 동그랑땡! 나도 동그랑땡이야! 1968년도입니다! 가영! 가영! 김밥! 김밥! 김밥은 소풍 갈 때! 소풍하고 운동회 때만 겨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풍 갈 때 특별하게 먹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매일 싸가지고 한 도시락이에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이에요. 은유 이거 한우 2 플러스! 한우 2 플러스! 태국은? 상추! 상추! 상추를. 상추를. 상추 싸면 대박이네. 태경은 초등학생이 상추 사가진 않아요. 태경은! 완전 알았네. 완전 알았어요? 어묵볶음. 어묵볶음. 너 왜 그래? 어묵볶음 아닌가? 가장 여러분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 가요! 떡볶이.
1968년도입니다. 네. 볶음김치.